오늘 여기는 비가 오네요. 비 와요. 그래서 조금 울적해요. 어떻게 오늘 아침에 저랑 며칠 동안 여행한 친구를 보내고 지금은 또 아하메드가 마라케시 대학생이라 그랬잖아요. 그 친구가 이제 시험 보러 마라케시 다시 가야 된다 그래서 잠깐 점심 같이 먹자 그래가지고 그거 같이 먹을 거예요. 근데 비가 와요. 아하메드를 다시 만났습니다. 아하메드는 시험 보러 가요. You need to take an exam. Yeah. 아하메드는 시험 보러 이제 마라케시를 가야 돼요. 지금 시간은 너무 촉박하게 만나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뭐 그냥 스낵으로 먹기로 했어요. 지금 마음을 바꿔서 저랑 오늘 놀고 내일 가기로 했어요. 지나가다가 마사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대체 무슨 마사지지 싶었는데 아하메드가 얘기해주기를 장난친 거래요. 어떻게 맨날 그렇게 장난을 쳤을 수 있지? 진짜 제가 친구한테 여기서 받자고까지 했었거든요. 근데 친구가 아니 무슨 햄버거 집에서 마사지 하는 게 얼마나 좋겠냐고 저한테 뭐라 그랬었는데 제가 진짜 너무 순진했나 봅니다. 여기서 지금 시험 정보를 얻었어요. 시험 정보 보여줘. Paper. Where? Paper. Why didn't they? Let's go. 보여줘. 시험 기밀 정보인가 봐요. 이게 친구한테 봤더라고요. 모로코도 똑같습니다. 시험 준비하는 거. 지금 이 로컬들과 함께 이 마차를 탔습니다. 이걸 탔어요. 이 조그만 곳에 여섯 명이 꽉 이렇게 낑겨서 타고 있어요. 여기는 택배 같은 회사예요. 제가 어떻게 물건을 한국으로 보낼 수 있을지 물어보니까 여길 데리고 왔어요. 이렇게까지 해줄 필요까지는 없는데 근데 여기가 아닌가 봐요. 여기는 돈만 보내는 곳인가 봐요. 물건은 안 보내고 아르간 오일을 한국으로 좀 보내고 싶어가지고 알아보고 있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드디어 왔습니다. 여기에서 택배를 보낼 수 있다고 해요. 근데 모로코에서 택배 보내면 좀 분실 위험이 많다 그래가지고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이거 보시면 좀 굉장히 잘 체계화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보내는데 1kg당 250디르함이라고 해요. 생각보다 싼 것 같기도 하고 또 비싼 것 같기도 해서 계산을 좀 해보려고요. 근데 지금 다시 얘기를 해봤는데 5kg 보내면 900디르함이래요 그러면 훨씬 싸진 것 같아요. 확인해봐야겠어요. 여기서 고기를 사다가 저기서 바베큐를 해먹을 거예요. 근데 양고기를 물어봤는데 양고기는 없대요. 왜냐면 지금 이 시기에 양고기가 조금 살이 찌지 않아서. 이게 있는 부분이 좋다고 하니까 이걸 보여줬어요. 이게 모로코 대표 음료수래요. 가격은 여기 웬일로 정찰제로 써있어요. 6.5디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샀습니다. 샐러드는 이렇게 해서 3디람이에요. 우리나라 돈으로 4,500원 하는 거죠. 지금 고기를 이렇게 굽고 있어요. 오 예! 진짜 현지인의 삶을 만끽하고 있네요. 엄청 현지인스러운 점심입니다. 고기를 여기서 사다가 저기서 구워 먹고 저기서 하와이를 사서 아하메드가 절 도와준다고 여기저기 끌고 다녀서 지금 조금 정신이 없어요. 막 여기 갔다 저기 갔다가 마차 끼어 탔다가 뭐 했다가 착해. 너무 착한데 좀 정신없어. Thank you, 아하메드. 바베큐 고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아잔 소리가 들리고 있는데 갑자기 저 라디오를 끄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잔 소리가 들릴 때는 꺼야 되나 봐요. 하와이를 마시는 아하메드. 모로코 하와이. Just a drink? How is it? It's delicious. Delicious? Yeah. 맛있대요. 모로코에서 오랫동안 계셨던 분이 이 모로코 대표 음료수를 꼭 마셔보셔야 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금 처음으로 마셔보는데
맛이 좀 상상하기 힘든 맛이라 그래야 될까? 상상하지 못했던 맛이에요. 맛이 좀 상상하지 못했던 맛이에요. 여기에 트로피칼이라고 써있는데 무슨 맛이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판타보다 좀 향이 강하다 그래야 될까? 네, 그런 맛입니다. 이제 맛있대요. What? 맛있대요. Delicious. Yeah. 이 가격은 고기 구워주는데 한 판에 5디람, 그리고 빵 1디람, 그리고 이건 3디람, 그리고 고기는 40디람치 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먹고 57디람이 나왔습니다. 근데 솔직히 위생은 잘 모르겠어요. 먹고 배 안 아팠으면 좋겠어요. 이게 그릴이어서 괜찮기는 한데, 할 거라고 믿고 있는데, 그래도 위생 상태가 뭐 썩 좋은 건 아닌데, 위생을 생각하기보다는 이 분위기를 즐기기 위해서? 네, 그렇습니다. 위생을 생각하기보다는 이런 데 와서는 약간, 이 분위기를 즐겨야 될 거,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저는 여기 앉아서 모로코 청년과 결혼 문제와 일자리 찾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새로운 건 아닌데 얘기를 하기를 여기 아랍 사람들은 결혼을 하기 전에 여자가 그 처녀인지 아닌지 병원에 가서 확인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다 그런 건 아닌데 확인하고 또 이렇게 물어본다고 해요. 조금 좀 그래요, 그쵸? 네, 새로운 사실입니다. 이게 모로코의 감옥이라고 합니다. 근데 감옥이 진짜 길거리에 있어요. 길거리에. 여기는 아랍 국가인데 지금 이렇게 십자가가 있어요. 친구가 알려줬습니다. 왜 저기에 십자가가 있냐면 카톨릭 신자들이 죽으면 여기 온다고 해요. 신자들이 죽으면 여기에 묻히나 봐요. 맞니? 모로코에는 이렇게 바버샵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와서 자르라고 하고 있습니다. 70디람이래요. 오늘 저녁을 책임질 장소입니다. 스타터랑 메인코스랑 디저트까지 시키는데 100디람밖에 안 해요. 짱이죠? 그리고 분위기도 엄청 좋아요. 분위기 좋죠? 근데 코스 메뉴가 100디람밖에 안 해요. 와, 우와. 치킨 수비랑 샐러드가 나왔어요. 생각보다 양이 많아가지고 놀랍습니다. 모로코에선 저렴한 비용으로 단돈 10유로, 10유로 정도 하죠? 10유로로 코스 요리를 이런 분위기에서 즐길 수 있습니다. 너무 기분 좋아요. 오늘 아침에 조금 기분이 안 좋았는데 진짜 행복해졌어요. 말 그대로. 그리고 좋은 점이 와인을 가지고 와서 마실 수 있게 해줘가지고 와인이랑 같이 마시고 있어요. 제가 다른 팀이 마시는 걸 봐서 물어봤거든요. 딱 마침 제가 사둔 와인이 있어가지고 가져와서 마시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마시면 안 되는 거라서 이렇게 숨겨서 마시라고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진짜 맛있어. 이렇게 차까지 마지막으로 진짜 행복하네요. 근데 이 민트티 너무 달아요. 모로코 민트티는 대부분 설탕을 엄청 넣어서 단 것 같아요. 그래도 행복합니다. 지금 바다를 걸으면서 라마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라마단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걷고 있습니다. 20대, 20살의 청년들과 함께. 저는 라마단이 여기서 굉장히 힘든 건 줄 알았는데 뭐 하나도 안 힘들다면서 너도 한번 해보라고. 그냥 낮에 안 먹고 밤에 먹으면 된다고 그렇게 되게 삶의 일부처럼 이야기해줘서 되게 감명받았어요. 그리고 이거는 어른이 되면 시작하는 거고 친구 한 명은 6살 때 한번 시도해봤었대요. 그냥 가족들이 다 하니까. 근데 하루 만에 실패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은 남녀 간의 관계를 가지면 안 되고 만약에 먹게 되면 60일이 연장돼요. 그래서 제가 그냥 라마단 때 계속 먹고 계속 연장하면 어때? 라고 그랬더니 진짜 진지하게 우리는 라마단을 사랑해 라고 얘기해서 좀 미안했어요. 제가 너무 좀 진지하게 안 받아준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여행할 때나 아프거나 임신하거나 그렇게 이유가 있으면 라마단을 안 해도 돼요. 이유가 있으면. 네. 그런 이유도 약간 좀 자유롭고 뭐라고 해야 되지? 누가 막 뭐라고 한다기보다는 자기를 다스리는 기간인 것 같더라고요. 들어보니까. 아, 그리고 라마단 기간 전 40일이랑 라마단 기간 동안은 술을 마시면 안 돼요. 네. 그냥 라마단이라는 게 진짜 멀게만 느껴졌었는데 이렇게 들으니까 뭔가 진짜 아랍인들한테는 삶의 일부고 뭔가 그 기간이 이 사람들한테는 서로에게 좀 소중한 추억도 만들어주고 가족 얘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뭐 그 기간에 뭐 테이블에 모여가지고 뭐 무슨 얘기하고 밤에 같이 먹으면서 네 그런 소중한 기억을 만들어주고 또 자기를 진짜 이렇게 돌아보고 좀 몸을 그 육신을 클린한다 그래야 되나? 이렇게 정갈하게 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6살 때 한 남자예요. H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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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 did Ramadan when he was 6. Yeah, just one day. Just one day. Yeah, just one day. 네, 라마단이 행복하죠? 근데 뭐지? 얘는 한 번 어겼대요. 그 5일 전 라마단 5일 전에 술 마셔가지고 어겼는데 아무 문제 없었다고 합니다. 귀엽죠? 아나스 아마보를 이렇게 써가면서 보여주고 있어요. 무 피 예 무 like this. 오 사 돌아가. 지금 바닷가 해변에서 아랍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나 있을 거야. 노라. 예. 더블 N. 아. 아랍어? 아무자? 완태. 아. This is Ahmed. In Arabic, it's like that. Oh, 이게 제 이름이에요. 엔젤리나 노라. 이게 제 아랍어 내 이름이에요. 리 은어리. 은원리. Write it in English. 아, okay. One, three. Hey. You have a long name. Yeah. 예? 이름을 지금 아랍어로 쓰고 있어요. 응? What is that? 은올리. Yeah. 이올리. 응? 이올리. 은어 따고 다시 써주고 있어요. N. One. 이거 똑똑해. 리. 은올리. In one 리. 은올리. Yeah. 이게 제 한국 이름이고. 은언리. 그 이게 제 아랍어 네임 아랍어 이름입니다. 노라. 얘가 지어줬어요. 노라. 노라, 야.
Nora, I'm Nora. What is my Nora? Sunflower. Yeah. 제 이름은 야 제 아랍어 이름은 노라예요. 노라. 이게 제가 좀 여기 머리도 노랗고 제 젤라바도 약간 노란색이 있고 스카프도 노란색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아하메드가 제 이름을 노라라고 지어줬어요. 근데 노라라는 뜻이 선플라워예요. 제가 이해한 게 맞다면 그 해바라기 해바라기 전 해바라기입니다. 선플라워 선플라워.